안녕하세요, 이미요. 제가 저번에 한번 붙임머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붙임머리 후기 2탄을 가져왔거든요. 이유가 붙임머리를 새로 해서 이제 2탄을 가져왔는데, 사실 저번에는 붙임머리를 제가 생애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떼지기도 하고,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제가 뭐몇 가닥 남은 거, 뜯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제 원래 머리카락 길이하고 똑같이 그냥 잘라버려서 약간 단발처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평상시에 좀 입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옷 스타일들이 레이스도 많고 리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짧은 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붙임머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갔던 매장 말고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한게 이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 따로 이렇게 스킬처럼 하는 방법으로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딱히 방식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스킬처럼 했던 그 방식하고 딱히처럼 했던 지금 이 방식하고 이제 어떤 게 다른지 후기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 가격 차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속 기간들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가 붙임머리를 한 지는 한두달 정도 됐어요. 이 딱히 방식으로 한 지는 사실 유지 기간을 따진다고 하면은 스킬처럼 하는 방법보다 이렇게 딱히로 하는 게 오래 가요. 확실하게 이렇게 빠지는 것도 별로 없고, 이게 딱히는 정말 내 머리에다가 있는 그대로 다 쌓아놓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세게 빗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스티처럼 돼 있는 거는 내 머리에다가 그냥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당기거나 아니면 빗질을 좀 세게 하면은 이게 간혹 가다가 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져요. 대신에 그 딱히 방식 말고 스티처럼 하는 방식이 뭐가 좋냐면,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제일 처음에 시술하고 나서 불편감이 전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딱 하고 나서 다음날, 아, 내가 붙임머리를 했었지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너무 편했거든요. 근데 이 딱히 방식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잘못 잤어요. 여기가 머리를 다 따놓으니까 누웠었을 때이 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딱히 안 해야겠다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비싸게 돈을 주고 했으니까 오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니까 힘들더라도 딱히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일주일이라도 편하게 자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스킬하는 방법으로 미리 붙임머리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거기는 붙임머리를 하는지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샵마다 정말 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어디도 임무를 쓰고 여기도 임무를 쓴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갔던 첫 번째 샵은 머릿결이 진짜 좋았어요. 고급 천연 임무라고 들었었는데 진짜 고급 천연 임무답게 진짜 딱 생머리로 내가 딱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고, 머리를 감으면 감을수록 얘네들이 점점 약간 살아나면서 생머리에서 약간의 반곱슬이 돼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게 저는 사실은 생머리를 너무 갖고 싶어 했던 반곱슬의 슬픔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생머리처럼 이렇게 쫙 펴지는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두 번째 했었던 데에서도 임무를 사용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헌거를 받은 느낌? 뭔가 남들이 쓰던 머리를 내가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새 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임무를 쓴다고 해서 좋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후기들을 이제 그 미용실 자체에서 올린 후기 말고 남들이 올린 후기들을 좀 많이 봐야지 그 샵이 정말 괜찮은가, 나랑 맞는가, 그걸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처음에 그 생머리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정말 천연 임무여서 너무 좋았다 했던 곳은 사실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었어요. 40만 원 후반대에서 뭐 70만 원 정도까지. 아무래도 기장도 있고 숙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면 거의 100만 원이 될것 같은? 근데 제가 이번에 했던 곳은 이벤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애당초 가닥수 자체를 엄청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지금 이벤트가가 30만 원 정도고 원래는 40만 원? 그래서 이게 샵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나한테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 예산을 조금 보고 미용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저도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 많이 쳐봤어요. 붙임머리 후기 같은 거를. 근데
진짜 거의 뭐 한 10개 중에 9개가 붙임머리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왜 이걸 내돈 주고 했을까? 이걸 왜 하지? 정말 장점이라고는 한 달 정도 만족스러운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하고 정 반대의 의견이라서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다들 왜 이거를 돈을 주고 할까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돈을 주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고 지금 제가 두 번째 이제 붙임머리를 하는 거고 한 유지를 이제 두 번 했었을 때 7개월, 8개월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 머리카락이 이제 나중에 또 이게 다 빠지고 나서 여전히 짧다면 그때는 한 번 더 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샵을 좀 잘못 고른 탓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닐까. 뭐 안에 비듬 생기신 분들도 계시고 숱을 처음에 붙임머리를 할 때 너무 많이 쳐서 아 나중에 붙임머리를 떼고 나니까 머리가 울프컷이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못하는 데 가면은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갔었던 데는 전부 다 숱 치는 것도 다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정말 진짜 소량으로 잘랐고 저는 애당초 머리를 기르기 위해서 붙임머리를 한 거라서 길이도 전혀 안 자르고 싶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더니 길이에도 아예 손대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나중에 붙임머리를 다 떼고 난 상황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이제 머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너무 만족스러운 게 머리 감을 때도 뭐 2시간씩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기니까 그리고 숱도 많아지니까 머리가 덜 마르긴 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내 머리카락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내 머리 말릴 때보다 덜 마르는 것도 있고 저는 원래부터 머리숱이 많았던 편이라 항상 머리 말릴 때 오래 걸렸던 거고 저는 이제 밤에 저녁에 주로 머리를 감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머리 말리다가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조금 내가 미연에 알고 있으니까 방지하면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곧 붙임머리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붙임머리 후기들이 너무 안 좋아서 안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좀 괜찮은 샵을 골라서 하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붙임머리에 관해서 뭐 내가 더 모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좀 빨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